에피소드는 Git Directory, Understanding Git에서 The Git Directory 파트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개념들도 좀 많이 있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일단 이게 Git입니다. 오브젝트하고 레퍼런스하고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이제 이게 오브젝트가 뭔지는 아시겠죠? 아실 것이고 로그도 있어요. 로그는 뭐냐니까 말 그대로 이전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헤더 보시면 바이오 페이지 이번에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있고 두 개, 아니죠? 이게 하나죠. 하나고 지금 이게 두 개입니다. 어떤 거냐니까 처음에 모든 이 디렉토리는 처음에 000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처음 이제 뭐예요? 이게 메리가 created from head 브랜치를 새로 만들었을 때의 시점입니다. 그때 브랜치를 새로 만들면서 요렇게 하나의 커밋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리고 그게 3B26 쭉쭉쭉 나오고 있는 커밋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3B2638 볼까요? 오브젝트의 3B 요거예요. E6 38 요겁니다. 요 커밋이에요. 요 커밋을 향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커밋을 할때 보시면 이렇게 또 연결되죠. 그러니까 3B E6 38 똑같은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만큼 아니죠. 잘안 되네. 다시 여기 있는 요것과 여기 있는 요거 두 개가 같아요. 그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브랜치가 어떻게 해시들 간의 체인 연결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마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마스터 커밋을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이 커밋 메시지들이 쭉쭉쭉쭉 있죠. 패스트 포워드도 있고 멀지가 있었고 멀지도 하나의 사건이고 리베이스도 하나의 사건이고 클론도 하나의 사건이고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었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커밋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전 커밋에 대한 연결, 마찬가지로 3B 처음 같아요. 바이오 페이지와 멀지가 같은 커밋에서 시작을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결 돼 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서로의 해시 체인, 이게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서로 해시가 서로 체인 되고 있잖아요. 각각의 커밋에서 다음 커밋으로 넘어갈 때 해시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여기 인포 부분이 있는데 인포는 이제 익스클루드에서 요거는 시언어랑 상관이 있으니까 일단 빼놓을게요. 그리고 훅스도 있습니다. 훅스 요거는 일종의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 그래서 일종의 git 프로그래밍이에요. git 프로그래밍. 요거 나중에 훅스는 훅스 파트에서 별도로 좀 다룰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훅스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훅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에 연동해서 특정한 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게 훅스입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뭐라고 해야 하나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이 바로 이 훅스에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컨피거 우리 좀 봤었나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봤던 내용입니다. 그죠? 컨피거를 통해서 환경 설정했고 지금 에디터 코드로 설정해 놓고 있죠. 그리고 헤더는 말씀드린 대로 헤더이고 그리고 패치 헤더도 있죠. 패치 헤더는 이게 보시면은 브랜치 마스터에서 빗버킷 ORG 우리 원격이죠. 원격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git 리파지토리의 헤더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지금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원격 리파지토리의 헤드 위치 있고 디스크립션은 지금은 뭐텅 비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넣을 수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파일인데 현재 지금 볼수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보죠. 오리진 헤드. 오리진 헤드는 ABD0C. ABD0C 이게 뭐예요? 이게 패치에 되어 있는 ABD0C 이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패치 헤드와 오리진 헤드가 현재 같은 걸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팩트 레퍼런스 요거는 일단 차치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기사에 있는 디렉토리와 파일들의 기본적인 구성들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내용이고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인덱스 파일과 오브젝트와 헤드와 다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킹 디렉토리라는 개념이 있죠. 워킹 디렉토리가 뭐냐니까 이게 워킹 디렉토리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게 다 워킹 디렉토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파일을 바꾸게 되면은 이제 체인지 부분 나타나고 체인지된 것이 이제 애드가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파일 하나를 좀 바꿔볼까요? 자, me HTML의 내용을 about me and me가 누구예요? 팀 주피터라고 합시다. 팀 주피터. 파일 하나 바뀌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me HTML 바뀐 내용이 나타나죠. 근데 이것이 워킹 디렉토리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워킹 디렉토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는 개념을 좀잘 잡아야 돼요. 정리를 할게요. 이제 워킹 디렉토리는 is a directory. 그러니까 a full directory로 할까요? directory of a commit. 매칭 프로그램 매칭 to a specific commit입니다. commit.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커밋에 이제 체크아웃을 하잖아요. 커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브랜치일 수도 있고 태그일 수도 있고 이런 헤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브랜치 주로 브랜치거나 혹은 태그거나 주로 그렇죠. 그죠? many 브랜치 on tag 특정한 커밋으로 우리가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만들어지는 게 워킹 디렉토리가 구성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에피소드를 참조를 할게요. 참조해서 어디쯤이었나요? 아마 git 데이터 모델 브랜칭 에머징 오브젝트 타입 브랜칭 에머징 이 부분인가? 이 부분 이전에 있던 부분 같네요. 그래서 보시면 체크아웃 요거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한칸더 넣을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특정한 커밋, 태그. 태그에 왔다고 합시다. 태그에 왔으면 이 태그 가리키는 커밋으로 올거 아니에요? 그럼 커밋으로 오게 되면 이 커밋에 의해서 트리와 블롭과 또 트리와 블롭이 구성이 되죠. 이렇게 구성이 된게 워킹 디렉토리입니다. 그죠? 그럼 이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블록 내용도 바꿀 수가 있고 이걸 바꿀 수도 있고 이걸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트리를 추가할 수도 있고 새로운 블록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바뀐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니까 바뀐 부분이 여기에 체인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가 여기 있는 체인지즈에 있는 요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디렉토리 전체가 하나의 워킹 디렉토리로 구성하게 되고 이 전체의 디렉토리가 구성되는 것은 우리가 특정 커밋의 체크 아웃 하는 시점 그 시점에 얘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약 여기에 체크아웃 했으면은 여기 있는 이 트리 구조가 구성이 되고 여기에 커밋 하게 되면은 체크아웃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런 형태 지금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보일 것도 같고 안 보일 것 같은데 요런 형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된 결과가 바로 요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체크아웃 하고 있는 지점이 어딘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볼까요? 어딘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마스터입니다. 마스터이고 지금 언커미티드 체인지가 하나 있죠. 방금 우리가 바꿨잖아요. 어쨌거나 이 커밋에 대응하게끔 구성된 워킹 디렉토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지점, V1.0 이쪽으로 체크아웃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요거 뭐 어벤드를 할까요? git clean f에서 일단 지워버리고 왜 이렇게 느린가요? 찌찌띠띠 git checkout v1.0으로 가려고 하는데 please commit your change 제가 지금 git clean 하고 다 지웠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잘 먹혀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없네? 이미 다 사라졌네요.
그죠? 사라졌죠? 다시 한번 디스칼드 체인지를 해서 버려버렸어. 디스칼드 체인지 확실히 버려졌죠? 예. 자, 다시 볼까요? 예, 이제 지금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 체크아웃 버전 1.0. 1.0으로 갔습니다. 1.0 위치가 어디냐니까 여기에요. 한참 밑에 있습니다. 요건 좀 닫아놓고 지금 여기 왔잖아요. Add Navigation Link. 여기에 체크아웃 하는 시점에 여기 커밋, 이 커밋이죠. FBAC5697 있을 거 아니에요? FBAC5697이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에 기스에 오브젝트에 FC 쭉 내려가서 여기 있네요. FC에 FC 몇 분입니까? FC AC5697입니다. AC5697. 왜 그렇죠? 1.0 FB네요. FC가 아니라 FB 요겁니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지금 글자가 지금 다 깨져 있는데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 구조에 맞춰서 뭘 만들어내느냐니까 요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Online Merit Pool. 여기 방금 본 것을 여기 만들었죠. Blue HTML, Index HTML, Orange HTML. 요세 개가 이제 워킹 디렉토리 됩니다. 그죠? 자, 워킹 디렉토리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변화가 발생한 것을 이제 change 하잖아요. 그 change 하는 것을 이제 index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죠? 그게 index or 아니죠. 이게 이제 여기서 워킹 디렉토리에서 어떤 우리가 change를 발생하게 되고 change를 중에서 일부러 선택해서 그죠? change the files a few 합시다. 몇 개의 변경된 파일들이 발생하고 이 변경된 파일들을 우리가 임의로 일부만 혹은 특정 파일들만 우선적으로 커밋을 만들어낼 때 커밋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쓰는 게 바로 인덱스 스테이징 이래입니다. 얘는 뭐냐니까 이는 to organize죠. organize commit 그죠? as I wish 내가 원하는 대로 커밋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덱스 혹은 다른 말로 스테이징 에리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섯 개가 예를 들어서 다섯 개의 파일이 변경되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개만 집어서 하나의 커밋으로 구성하고 또 하나를 골라서 하나의 커밋으로 구성하고 또 나머지 두 개를 찍어서 또 하나의 커밋으로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커밋을 세 개로 나눠서 한다거나 등등을 구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커밋을 왜 올거나이즈 하느냐는 거죠. 그죠? 커밋을 올거나이즈 하는 것은 커밋 자체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커밋 리젠트 워크플로 일종의 일의 흐름을 우리가 조직하는 겁니다. represent and organize 워크플로 일의 흐름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코딩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이걸 왜 조직을 하느냐니까 이걸 조직하지 않으면은 나와 남 사이 혹은 나와 나 사이의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된다는 겁니다. 뒤죽박죽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혹은 내가 남을 위해서 혹은 남이 나를 위해서 코드를 조직하는 과정이 커밋이고 요 커밋을 위한 도구가 인덱스와 스테이징 에리어이고 인덱스와 스테이징 에리어에 들어갈 수 있는 예비적인 파일들이 변경된 파일들이고 그죠? 변경된 파일들이고 이 변경된 파일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워킹 디렉토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었죠? 워킹 디렉토리가 있고 워킹 디렉토리에서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추가를 하거나 그죠? 엥? 엉뚱한 게 나타났네요.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거나 기존 파일을 변경하거나 혹은 기존 파일을 제거하거나 등등의 각종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워킹 디렉토리와 그리고 체인지 더 파일들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소스 is죠. 체인지즈 이 파트 그리고 우리가 변경된 것들 인덱스 그러니까 changing space 그죠?
그걸 다른 말로 캐시라고도 표현해요. 캐시나 혹은 인덱스나 다 같은 말입니다. 캐시, 인덱스 혹은 스테이징 에리어 다 같은 말입니다. 스테이징 에리어를 이용하는 스테이징 에리어와 그리고 금이 의 관계, 이네 개의 넷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워킹 디렉토리, 인덱스 스테이징 에리어 그 사이 체인지가 있네요. 체인지 첫째, 워킹 디렉토리가 의미하는 바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체인지죠. 두 번째 체인지 그리고 세 번째가 스테이징 에리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커밋 요네 간의 관계를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아,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데가 워킹 디렉토리 부분이었죠. 이 워킹 디렉토리에 대한 개념이고 설명들이 조금 그림은 달리 없네요. 없습니다. 프로파일이고 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기스에 대한 개념만 일단 정리를 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RY죠. 이거죠. 어디 갔나요? RY죠. 여기 RY죠.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거네요. 이게 RY죠. Git Tutorial이죠.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전에 우리가 프로밍 파트를 공부를 하면서 아마 여기선가 어딘가에서 아마 한 챕터 하나 정도를 제가 빼놨어요. 그게 예, 요거네요. 요 플러밍 파트입니다. 이 플러밍 장 우리가 안 하고 지나왔었죠.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 한세 번에 걸쳐서 기스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다시 이 교재로 돌아와서 이 플러밍 파트 이 장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